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이날 회담에서 이 평화 공식 정상회의, 이 전화를 위한 회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군수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수물자라고 하는 것은 비살상 군수물자들입니다. 뭐 헬멧, 방탄복 같은 거, 이런 걸 중심으로 주로 지원하고, 그게 한 1억 달러, 인도적 지원을 지금까지 한 1억 달러를 해왔는데, 앞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더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1억 불 대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이 인프라 구축 등의 양국 간의 경제협력에 더욱더 매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교육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본격적으로 지금 참여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의 온 오프라인의 교육 시스템을 재건하는데 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유학으로 와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우크라이나 이 장학금을 만들어서 이 유학생들이 학업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 정상회담에서 생적사 사적생 정신으로 연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생적사 사적생, 아주 강한 결단을 보여서 이 생적사 사적생, 과거 이수신 장군이 썼던 용어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비상한 각오로 양측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10분에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 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자, 이어 양 정상은 11시 2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약 1시간 50분간 단독 확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해서 참모들이 거의 대부분 다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양쪽에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화려한 뭐 이 정상회담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전시 체제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비장함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준다 하는 겁니다. 사적생, 생적사, 이런 각오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에 공동 언론 발표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그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서 생적사 자제성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연대해서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력하게 연대해서 함께 싸워 나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과거에 러시아, 소련, 여기는 많은 피해를 봤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구한말에도 뭐 친러파가 있고, 그래서 아관판천도 있고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치동맹으로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만큼 우리 색깔을 분명히 하고, 또 이념 색깔도 분명히 하고, 진영도 분명히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나토 정상회담 참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안보 지형을 확 더 넓혔다 하는 건데, 거기다가 자, 이 서방 세계와의 돈독한 그리고 연대 관계를 맺었다 하는 점에서, 한국의 지형을 더 넓혔다, 세계로 확장했다 하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양국 정상은 한국의 안보 지원, 그 인도 지원, 그리고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은 평화 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평화 공식 정상회의. 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은 주요 개대국들이 평화 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자유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 물자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해 방탄복과 헬멧과 같은 군수 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서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 물자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취약해진 글로벌 식량 안보, 그리고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논의, 그리고 행동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데 국내, 국제 모든 연대 관계를 동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지난해 약 1억 불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서 올해는 1억 5천만 불의 인도적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했습니다. 지난해 1억 불에다가 올해 1억 5천만 불 50% 더 늘려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전성을 위해서 세계은행과 협력해서 재정 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이 위상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 분쟁 국가에 참여해서 그래서 그걸 지원하겠다 도와주겠다 하는 걸 보면 한국이 과거에 지원받고 도움받는 그런 시대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우리 대통령이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만 봐도 우리 경제가 우리 규모가 굉장히 커졌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봐집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달에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지뢰 탐지기 등 안전 장비와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불의 대외 경제 협력 기금, 대외 경제 협력 기금 사업 기금을 활용해서 인프라 건설 등의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온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자, 작년에 키우에 문을 연 한국 국제 협력단 코이카라고 합니다. 코이카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 기관을 재건하기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미래 세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젤렌스키 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에 많은 우크라이나 유학생들이 와 있는데 이들이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지원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한국에서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 관심 덕분에 이제 우크라이나 학생들도 교과서에서 한강의 기적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다면서 저는 드니프로 강의 기적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한강의 기적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과서에 넣도록 이렇게 배려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저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욱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 에너지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고 또 안보와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해 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회복센터 건설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회복센터 건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방명록에는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서 키우의 인근에 있는 부차시 학살 현장 그리고 민간인 주거 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아르핀시를 돌아봤습니다. 또 전사자 추모의 벽에 헌화를 했습니다. 자, 부차시는 작년 2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러시아 군 점령 이후에 민간인이 대량 학살의 증거가 발견되면서 러시아 군대가 저지른 잔악 행위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과거 우리 군의 파병지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방문했던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지만 우리 파병지가 아닌 전장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연대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달에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지난 11일과 12일에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그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었고 무엇보다도 자, 우리 전쟁이 아닌 제3국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참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대통령이 가서 그들과 정상회담을 하고 지원도 하고 복구도 하고
특히나 그게 상대가 러시아라는 점에서 우리와 아주 깊은 역사적인 관계도 있는 이런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아주 속 시원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벌떡 일어선 나라가 맞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런 댓글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은 분명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